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용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쉰돌스를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로 조선인민군을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무적 필승의 백두산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사회주의 수호전과 주체의 강성되고 건설 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 혁명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주체 80일 1992년 4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영적 조선민군 창건 예순돌 경축 열병식을 녹화실황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여기는 김일성 광장입니다. 잠시 후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예순돌 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김일성 광장과 그와 이따운 대통로들에는 열병식에 참가할 항일혁명투사 종대들과 로병 종대들,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 종대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 및 병종 군사학교 종대들과 영예 군의사단 종대들, 조선인민경비대 종대들과 조선인민군 기계화 부대들, 노농저기대, 붉은청년군의대 보병 및 기계화 종대들이 줄지어 정렬해 있습니다. 광장 초대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열사 유가족들, 공화국 영웅들과 노력영웅들을 비롯한 공로자들, 당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중앙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조선인민군 군인들, 조선인민군 창건 예순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온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대석은 또한 조선인민군 창건 예순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온 군사 대표단들과 대표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로 차 있습니다.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성지 열병무자전 영쪽 조선인민군 장군 예신돌 경축 열병식을 하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열병지휘관 자수 김광진. 안녕하십니까? 동백파!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65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동백파! 영조 조선인민군 장관 여순도술 열렬히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백파! 영적 조선인민군 참관 여순도술 열렬히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백파! 영적 조선인민군 참관 여순도술 열렬히 축하합니다.
영적 조선인민군 3만 예순도수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일본 부대들은 영적 조선인민군 참관 예술도를 추가할 일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릎부자 어진우, 영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화 있으라! 혁명력을 무장으로 받들어 나갈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신나게 수행해 나갈 수
용종대, 로병종대, 만종대, 혁명운동대 앞으로! 아잇!
전쟁을 이어 영예의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김일성 정치리 학종대가 이후로 변하는 준비를 앞세우고 후당당히 나아갑니다. 귀한 수령이신 김일성 대본주님과 귀하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를 주도로 5천건 만세의 환호를 터치는 열병식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 이 당의 전군 주체 사상화 방침을 높이 맞들고 인민군대를 주체형의 피가 끌어넘치는 일패의 당군으로 평화에 나아갈 옥센 신념이 빗겨 그럽니다. 바다의 군인의 역사대원들도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바다의 군인의 역사대원들도 옥색에 자라나고 있는 해군 별병 종대입니다. 바다에 감히 기어들 수 있으랴. 지난주 개방 전쟁 시기 중대 바다를 쳐 싸운 해병들의 용맹스러운 그 기성이 대오에 차 넘치고 있습니다.
위력을 지닌 우리가 있었어. 우리 조국은 그와 같이 하며 열병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로 선과 방침을 높이 맞들고 전투 정치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금수들의 그 어떤 전쟁 측정도 적게 짚으시며 군과 수령 이제도와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군쪽 조선인민군. 군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간결한 혁명적 원칙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으로 하여 당의 위협 앞에 쌓아올린 국민의 업적으로 하여 가장 존엄 있는 혁명의 군대로 그 위용 떨치는 이 군철의 대오의 전진을 그 어떤 힘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혁명의 열풍으로 자본주의의 부지런 광풍을 밀어제끼며 주체의 기치, 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아가려는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변함없는 신념, 군수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혁명하려는 이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한일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발열처절한 전화의 불그름을 헤쳐왔으며 이 당의 주체적인 군사 노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당백의 전투력을 다져온 강철의 근위병들,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대원수님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로 가슴 들먹이며 일편단심 충성과 효성을 맹세하는 근위병 대오의 위대한 영도자의 위협을 끝까지 빛내어 나가리는 투철한 사상적하고 굳센 투지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과 위훈을 자랑하며 군이 해병들의 열병정대가 주석단 앞을 지나갑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단 4척의 오리정으로 적의 중순양함 한지보를 격침시켜 세계 해전사에 줄이 없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이제 무장단첩선 대블로호를 납포하여 동쪽조선인민군 해군의 위험을 안천하에 과시한 바다의 근위병들, 그들의 가슴바다에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신념의 맹세가 뜨겁게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위하는 지도자 동지의 조상기를 찬송 높이 신하리며 우리의 영룡한 비행 종대가 열병방장 성공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불리한 기상 조건과 어려운 전투 정황 속에서도 덤벼드는 침략자들을 탄매에 여정낼 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우리의 애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최신형 비행기를 타고 주체조국의 푸른 하늘을 나르니 정령 승리의 신심 열정의 기상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의 열병 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의 영웅을 겸직하게 지켜나가는 바로 이런 불패의 공군 무력이 있기에 위의 조국은 언제나 금성절벽인 것입니다. 내려보시고 국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보위할 수 있는 우리의 강위력한 국방력, 이것은 위당 자위로선의 빛나는 승리입니다.
바람찬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위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위적 군사 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어떤 침략자라도 다시 감히 덤벼든다면 인민과 인민군대는 국채조선, 국문조선의 명예를 걸고 함께 싸워 이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존엄하고 간구한 투쟁의 불길을 헤치고 장차한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의 영웅적인 투쟁으로써 조국 종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투쟁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혁명대오 조선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60성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백전백승의 연대기이며 자기 수령, 자기 용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하고 빛나게 계승해온 자랑찬 역사입니다. 철에대야마냥 장엄하고 그 위용은 기세에 충철합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정신,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울 충성의 맹세를 안고 어떤 침략자가 덤벼들어도 일격에 쓸어버릴 철석같은 의지와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며 무쇠 철갑 열병대호가 경축의 광장으로 끊임없이 물결쳐 흐릅니다. 빼앗을 수 없는 이 민족의 영원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하고 불화의 군인 정신으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일필의 혁명무력, 원수를 정렬케 하며 근경을 과시하는 전백승의 혁명무력을 가진 이 민족의 긍지와 자랑은 전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민군대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지시라면 충분히 산악같이 일떠서는 강력한 전투대요로 되었습니다. 인민군대처럼 자기 당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불타는 혁명군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가 계시오. 이 인민군대가 있고 인민이 있으며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지금 이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가슴은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용도 따라 주체의 혁명위협을 무력으로 끝까지 담보해 나갈 자신만만한 투지와 확고한 결의에 차넘쳐 있는 것입니다. 감히 덤벼든다면
인민과 인민군대는 주체조선, 운조선의 명예를 걸고 군대있게 싸워 이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님 쪽에서 청청성을 올린 이의 혁명 노력은 지난 60년간 존엄하고 강고한 투쟁의 불길을 개치고 장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의 영웅적인 투쟁으로서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렸습니다. 투쟁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혁명대여 조선인민군. 참으로 민민군대가 걸어온 60성상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전백승의 연대기이며 자기 수령, 자기 용도자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을 창조하고 신나게 계승해온 자랑찬 역사입니다. 최신 무기들이 현여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승리의 신심과 긍지로 가슴 부풀게 하는 창피한 화폭입니까?
위대한 화폭입니다. 작년 볼수록 힘이 솟는 우리의 혁명 무력의 장엄한 위엄. 일터에 나서면 힘신다, 정벽을 나서면 뭔가 인삼천리.
나아갑니다. 무력으로 보이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 민간 무력으로 자라난 우리의 노농 저국에
시작됩니다. 기차를 손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무속의 대오로 자라난 무릉조기대의 반격포들과 고사포, 복사포, 경사포, 강사포 중대들이 우리 당의 자위적 군사 사상의 불교의 생활력을 과시하면서 연이어 광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술과 최신 장비로 무장한 위노동 조기대의 위용을 떨치며 서서히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왕장이 격정의 파도로 선례하는 가운데 문홍정인의 열병대호의 마감을 장식하는 애국영포 정계들이 현대 군사과학기술과 최신 장비로 무장한 우리 노농조비대의 위용을 떨치며 서서히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쪽조선인민군 장관 예순다수를 경축하는 오늘의 이 장엄한 열병행진은 우리 당의 군사노선의 정당성과 국창성,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충성의 신념을 안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불굴의 투쟁을 벌려온 위대한 진군의 역사, 천하무적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숭망하고 자랑스러운 화폭입니다. 천안의 지난 세월, 화승기 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내내 침략자들의 정칼에 피 흘리며 쓰러지면서 국민이 피탄이 갈망한 것은 바로 자기의 진정한 혁명적 무장력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인민의 이 역사적 순망이 현실로 꼽혀나 오늘 우리의 혁명 무력이 이처럼 일당백의 불패의 대오로 자라났으니 얼마나 자랑차고 얼마나 긍지높은 것입니까? 우리의 이 무적의 대오의 포무당당한 열병행진을 바라보는 인민 모두의 가슴가슴은 이 세상에서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이 군대가 제일이라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으로 끝없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이제와 그 주부들의 困난적인 전쟁 소동 속에서도 저희의 동료 없이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칠 수 있었고 공들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노골적인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그를 즉시 군세하고 조국의 안녕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소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 대한 아무런 존경과 흠모, 뜨거운 감사의 정으로 설레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지리하는 지도자 동지를 따라 천만리, 간과하고도 존엄한 혁명의 길을 충성으로 이어온 우리의 혁명 무력의 불패에 대오는 그 어떤 광풍이 불고 이 땅이 열백 번 깨어져 나간다 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목숨으로 옹이어 보이할 것이며 지휘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협의 승리를 무력으로 끝까지 담보해 나갈 것입니다. 당 군대 인민이 일심 단결하여 전진해 나가는 이 혁명 위협은 필승불패입니다. 국제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혁명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만세. 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만세.
만세! 맞는 이 당의 혁명적 부장력에 영광이 있으라. 참건 예순걸스를 맞는 우리 당의 혁명적 부장력에 영광이 있으라. 지금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주최 80일 1992년 4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예순돌 경축 열병식을 녹화실황으로 다시 보내드렸습니다.